안녕하세요. 신샤오 화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의 라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라동사는 뭘까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영어의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am, are, it가 있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어는 모든 경우에 다 라동사는 쓰면 끝이에요. 영어로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tudent. 저는 행복해요. I'm happy. 이런 문장에서 다 비동사를 쓰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어는 달라요. 베트남어 라동사는 I'm student 이런 문장에서만 되고, I'm happy 이런 문장은 쓰지 않나요? 사실 I'm happy, 저는 행복해요 이런 문장은 지난 수업에 만드는 방법은 배웠어요. 그냥 주어와 형용사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라동사 문형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Tôi là sinh viên. Tôi là sinh viên. 여기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적인 인칭 대명사 Tôi를 썼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저 보고 너 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손자가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저 라, 싱, 비엔. 저 라, 싱, 비엔. 이라고 하는 거죠. My name is Kim 철수. 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배울게요. Tên tôi là Kim 철수. Tên tôi là Kim 철수. Tên은 이름 라는 말이고, tôi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예요. 이거 소개할 때 말하는 말이죠. 라동사 부처문 만드는 방법은 배울게요. 지난 수업에 형용사 부처문은 배웠잖아요. 문장 사이에 부정부사 콩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라동사 부정문은 달라요. phải라는 단어는 더 추가해야 돼요. phải는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 không phải là 명사 예문 통해서 배워볼게요. 저는 대학생 아니에요. 저는 không phải 이다 대학생. Tôi không phải là sinh viên. Tôi không phải là sinh viên. 너무 쉽지요? 그러면 몇 가지 단어를 더 배울게요. 소년, con trai, 소녀, con gái. 학생, 학생, 선생님, 教員, 가수, 가시, 이런 단어들로 라동사 부정문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소년이 아니에요. Tôi không phải là con trai. Tôi không phải là con trai. 저는 소녀가 아니에요. Tôi không phải là con gái. Tôi không phải là con gái. 저는 학생 아니에요. Tôi không phải là học sinh. Tôi không phải là học sinh.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Tôi không phải là giáo viên. Tôi không phải là giáo viên. 저는 가수가 아니에요. Tôi không phải là ca sĩ. Tôi không phải là ca sĩ. 라동사 의문문은 배워볼게요. 바로 예문 통해서 볼게요. 그는 대학생이에요. 그는 형이나 오빠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anh을 썼네요. 그는 대학생이에요. 그, có phải, 이다. 대학생, không. Anh ấy có phải là sinh viên không? Anh ấy có phải là sinh viên không? Có phải는 là 앞에 넣어주고, không은 문장 맨 앞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라동사의 부정문, 긍정문, 의문문까지 다 배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저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Sở thích của tôi là nghe nhạc.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미엇.